이번에는 오늘이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해야 되는가에 이제 여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PDF, 잘 알고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하는 동시에 PPT, 파워포인트, 라이브 비디오가 들어갈 때에 이 수업에서 대면 수업, 교실에서 하는 강의처럼 비대면 수업에서도 편안하게 강의를 할수 있는가와 또 그걸 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이제 노트북을 통해 보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이 비대면 수업을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실제 선생님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이 칠판, 교실은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칠판에 현재 여기는 PDF가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PDF를 이렇게 키면은 칠판을 보게 되죠. 그때 이 PDF에다가 글씨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을 누르면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하듯이 돌리듯이 돌리면 다음 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존 버그만 선생이 스마트 강의를 하던 그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워칭 아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이걸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라이브 레슨, 여기 와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일반적인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약 일반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장비를 가지고 원격 교실에다가 보였다.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쪽에 하고 그냥 저 테레비에 프로젝터에 지금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따로 있는 교실에 보는 거를 이렇게 그 M스튜디오 지금 이제 아이스튜디오 그룹의 아주 저 편리하고 쉬운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에 실시간입니다. 편집 없이 이쪽에서 보는 강의가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화면은 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여기 학생들을 찍는 화면이 여기 하나 더 보여진다면 양방향 질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도 이 방식으로 출력을 하고 또 원격지에도 이렇게 보게 하면 수업은 이제 스마트 강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제 PDF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발표 자료 그런 PDF로 오기 때문에 똑같이 PDF에서도 클릭만 하면서 이전 장,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 강의를 하면 된다.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아이스튜브 화면에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PDF고, 파워포인트고, 카메라고, 또제 노트북에서 지금 노트북 화면에 여기 나가고 있는 것인데, 요걸 누르면 제 노트북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노트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이쪽에 나와서 강사들이 그냥 이렇게 노트북만 가져와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노트북에서 나오면서 강의를 하는 지금 뭐좀더 상위 버전이 강동구청의 장만이 돼서 뭐 제가 하듯이 많은 선생님들 와서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 아까 한 거죠. 스위칭 다시 그 메뉴를 보면 PPT를 넣으면 파워포인트, PDF를 넣으면 PDF가 되는 거죠. 한번 PPT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PPT를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이거 PPT에서 나가는 거고 PPT는 동영상도 되죠. 동영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음 장을 가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 플레이가 되는 거죠. 아마 동영상 있는 데까지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었네요. 어쨌든 파워포인트에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렇게 다 나가게 되고 동영상에 있는 이 자막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화면을 봐야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은 이 파워포인트,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 노트가 있고 그것이 자막으로 여기 나가게 돼서 제어가 되게 돼 있죠. 또 이제 만약에 파워포인트 바꾸면은 바꾼 것의 이 말이 여기에 나가게 되는 특허 기술을 다름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 PDF로 넘어가면 PDF 화면을 가면은 PDF가 화면이 있어서 이
아이스튜디오를 교실에서도 원격지에서도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다 쓰게 되면 우리는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 이상으로 집중도, 몰입도가 되게 된다.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 그것이 아이스튜디오 중에 아주 가장 초보 단계에 있는 엠스튜디오에서 가능하게 된다. 이 엠스튜디오는 이렇게 크로마키가 없는 AR 클래스룸, 이게 버츄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처럼 있는 실제에서 버츄얼처럼 보는 AR 모드와 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VR 모드가 있게 돼서 이렇게 VR 모드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교실에서 가상의 교실에서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가상 교실에 오면은 강의를 한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나는 교실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있고 선생님은 가상의 교실에 와서 거기서 이 가상의 칠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가상 칠판 수업, 온라인 가상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줌이나 이런 걸 써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거는 선생님 얼굴이 줌을 통해 가는 거지만 이 아이스토엠스를 쓰게 되면 줌을 쓰되 선생님이 가상 교실에 와서 가상 칠판을 쓰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은 이게 크게 보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는 이 PDF 같은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방식을 교실에서 realteach.com 뒤에서 강의하는 방식을 앞으로 우리 다림에서는 주창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강의는 교실에서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장소에서든 다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교실로 만들어져서 저는 이 수업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튜디오는 노트북에서도 혹은 이 교실에서도 혹은 이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다 하는 꼭 크로마키에 있는 VR 교실만이 아니라 없는 데서도 다 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치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스마트 학회에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AR 방식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것의 뭐 초기 단계죠. 지금 훨씬 더 멋있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해서 이런 것이 교육 문화의 강의 방식에 온라인상에서 하는 수업이 질적 저하 없이 더 훌륭한 강의가 될수 있다.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가듯이 이 아이스튜디오 교실에 오셔서 가상 교실에서 가상 칠판을 써서 스마트 세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새로운 스마트 교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